지금 벌집 앞에 지금 토종벌통입니다. 토종벌통집 앞에 말벌떼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벌떼가 오니까 이 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벌통 입구가 저 안에 보이시죠? 제가 입구입니다. 근데 이 앞에 나와서 벌들이, 그러니까 꿀벌들이죠. 꿀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벌들이 오면은 동시에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은 말벌들이 공격을 못 합니다. 이 말벌들은 왜 왔느냐? 이 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벌들은 벌들을 잡아먹습니다. 이제 일반 꿀벌, 그러니까 한봉이든지 양봉이든지 간에 꿀을 먹고 사는데, 이 말벌들은 이 새끼를 기를 때에 육식성입니다. 그래서 벌이라든가 여치라든가 메뚜기라든가 뭐 벌레, 애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새끼에게 먹여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벌 아니겠습니까? 이 꿀을 먹는 벌들은 조그만하죠. 조그만합니다. 근데 이 말벌들은 큽니다. 그러니까 적수가 되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얘들은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집단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1대1에 싸우면은 물론 게임이 안 되지만은 단체로 이렇게 때로 하면은 말벌들도 쉽게 공격을 못 합니다. 물론 이런 말벌들이 자주 나타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벌들은 사람이 잡아줘야 됩니다. 저도 자꾸 잡아주기는 하지만은 이 말벌들이 계속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꿀벌들이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자기들 방어태세, 이것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집단으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강대국이 꼭 약소국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좀 약하더라도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벌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토종벌들의 자기 집 지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토종벌들이 올해는 분봉을 못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분봉을 해서 크게 번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벌통이 이렇게 큽니다. 많이 올라가 있죠. 네, 좀 더 멀리서 찍어보면은, 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 부분은 꿀이 차 있고 중간 부분은 이제 새끼를 기르고 있고 이 앞에는 이제 들락거리는 문입니다. 문을 지금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 촬영하고 저도 이 말벌들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차갖고 얘들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벌들이 이것을 지키는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또 거기에 드리는 노력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